나마스테. 예,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예, 요가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트에서 준비하셔서 만나실 거고요. 우리 오늘은 폐 건강에 좋은, 호흡기 질환에 좋은 예, 요가 동작 함께 해 보실 건데, 먼저 우리 폐를 조금 확장시킬 수 있는 호흡 동작을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매트가 있다면 이렇게 매트 위에서 진행해 주시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허리가 약하신 분, 허리가 아프신 분은 이렇게 매트 뒤쪽을 접어서, 자, 엉덩이를 위에 올려두셔서 방석을 깔은 듯 이렇게 올려두시면 우리 척추 건강을 예, 조금 더 보호하실 수 있으시고요. 허리가 좀 편하게 요가를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이렇게 매트를 접으시거나 또는 얇은 방석이나 담요를 깔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편하게 앉아보시는데, 편하게 앉으시는 게 등이 구부정하게 앉으시는 게 아니라 상체를 세우셔서 바르게 앉으셔야 되세요. 자, 우리 꼬리뼈 바닥에 눌러주시고 척추등을 세우셔서 어깨를 끌어낮출게요. 자, 이때 무릎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다리를 뻗고 앉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는 힘을 풀어주실 거예요. 자, 오늘 하실 호흡은 우리 흉식 호흡을 진행해 보실 건데, 자, 폐로 하는 호흡이세요. 우리 가슴 아래쪽에 양쪽에 폐가 있습니다. 그 폐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좀 예, 폐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해서 호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호흡을 한번 해보실 건데, 자, 양손을 이렇게 교차하셔서 옆구리 쪽, 우리 폐가 있는 곳에 이렇게 살포시 올려두셔도 되시고요. 또는 양손을 옆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살짝 예, 옆구리에 손을 올려주셔도 되시고요. 그냥 어깨가 불편하시고 혹시 불편하시다 하시면 그냥 편하게 손을 무릎에 올리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제가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바르게 앉으셔서 양손을 교차하셔서 이렇게 우리 옆에 예, 이 옆구리라고 하죠. 예, 옆구리 쪽에, 여기 갈비뼈 쪽에 양손을 이렇게 두셔도 되시고요. 또는 교차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양손을 갈비뼈 위에 살포시 꾹 누르지는 마시고요. 느낌만 가질 수 있도록 살포시 올려주시면 되는데, 어깨가 혹시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어깨가 불편하신 분은 그냥 편하게 낮추셔서 의식을 내 갈비뼈 쪽, 사실은 갈비뼈 안쪽에 우리 양쪽에 크게 풍선처럼 있는 폐 쪽에 의식을 집중하셔서 진행해 봅니다. 자, 괜찮다면 두 눈을 감으셔서 하시면 조금 더 집중이 되어서 호흡이 잘 이루어지시고요. 불편하시면 뜨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교차하셔서, 자, 느낄 수 있도록 손바닥을 양쪽 갈비뼈 위에 올려둡니다. 자, 우리 아랫배는 살짝 잠가주시고요. 상체를 바르게 세우시고 입술은 닫아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코로 숨을 마셔봅니다. 자, 코로 숨을 마실 때 우리 양쪽 손이 닿아 있는 갈비뼈를 옆으로 크게 팽창시켜 보세요. 우리 상체를 풍선처럼, 또 폐를 예, 양쪽에 빨간 폐가 있잖아요. 거기를 풍선이라고 생각하셔서 크게 부풀린다는 느낌으로 숨을 마시고 코로 마십니다. 자, 반대로 내쉬는 호흡에는 비워내야 되겠죠. 부풀었던 우리 폐를 납작하게 또 홀쭉하게 조여주실 건데, 갈비뼈를 안으로 모으셔서 길게 끝까지 내쉬어주시는데, 코로 내쉬는 게 혹시 불편하시거나 입을 벌려 호흡하시는 습관 있으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실 때는 코로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는 입으로 후 내쉬면서 모든 공기를 다 밖으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길게 내쉬어주세요. 자, 다시 코로 숨 마시고, 자, 입으로 코로 시원하게 내쉬세요. 이때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 다시 마시고, 갈비뼈를 크게 우리 폐 안에 공기를 가득 불어넣습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벌어졌던 갈비뼈가 모아지겠죠? 입으로 끝까지 내쉬어주세요. 다시 마시고, 폐 안에 공기를 가득 불어넣습니다. 내쉬고, 자, 코로만 가능하신 분은 코로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코로 마시고, 우리 갈비뼈 사이사이가 벌어질 수 있도록 크게 마셨다가 내쉽니다.
자, 우리 여기 안쪽에 폐가 예, 빨간 풍선이라고 생각하셔서 풍선을 크게 부풀린다는 느낌으로 코로 마셔주시고, 그러면 갈비뼈도 크게 부풀겠죠? 양옆으로 벌어집니다. 내쉬는 호흡에 상체가 홀쭉해질 수 있도록 코나 입으로 시원하게 내쉬세요. 자, 몸에 들어있던 공기를 모두 빼주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한번더 크게 마셔봅니다. 마시고, 우리 폐에 공기를 가득 불어넣습니다. 코로 마실 때마다 옆구리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가득 마셨다가 천천히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모두 비워냅니다. 코나 입으로 시원하게 내쉬세요. 네, 잘하셨어요. 지금 처음이라서 조금 버거우실 수 있으세요. 또 어깨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실 수 있으신데 어깨에 힘을 풀어주시고 평상시에 이 호흡을 많이 연습해 주시면 우리 폐가 활성화되고 또폐 주변 근육이 발달하면서 호흡을 훨씬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시고요. 또 우리 폐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시고 요즘 같은 환절기 또 코로나 시대에 호흡을 깊게 가져감으로써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예, 좋은 호흡법이시거든요. 흉식, 네. 네, 가슴 쪽을 움직인다고 해서 흉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번 영상에서, 예, 지난 영상에서 복식 호흡도 배웠었죠. 또 복식 호흡과는 조금 다른 호흡법인데, 우리 폐 건강, 또폐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예, 이 우짜이 호흡이라고도 하는 흉식 호흡을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좋으세요. 자, 처음에는 조금 버거우시지만 계속 영상을 반복하시면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크게 새 호흡, 흉식 호흡 더 이어서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동작 이어서 반복할게요. 자, 우리 바르게 앉으셔서 손을 올려주셔도 되시고요. 괜찮으시면 예, 무릎에 올리셔서 자, 코로 숨 마십니다. 네, 양쪽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우셔서 산채를 부풀린다는 느낌으로 마셔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코나 입으로 시원하게 내쉽니다. 끝까지 다 비워내세요. 후. 다시 마시고, 자, 우리 폐를 풍선이라고 여겨서 그 부분을 크게 부풀려 보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비워내세요. 다시 크게 한번더 마시고, 몸통을 크게 부풀려서 숨을 가득 담겠습니다. 자, 코나 입으로 시원하게 내쉬어서 모두 비워내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편안한 호흡으로 우리 마시면서 상체를 세워주실 거고요. 내쉬는 호흡에 어깨와 무릎의 긴장을 풀어주겠습니다. 자, 양손을 무릎에 올려주시고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흉식 호흡을 예, 기억하시면서 가능하면 흉식 호흡을 이어가시면서 자,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위로 끌어올릴게요. 코로 마시고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는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이제 복부도 홀쭉하게 조여주시고 고개도 툭 떨구셔서 배꼽을 바라보실 거예요. 자, 이때도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앞으로 위로 어깨는 뒤로 아래로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 내쉬세요. 후 내쉬면서 등을 말아서 턱끝 당기고 배꼽 바라봅니다. 배꼽을 더등 쪽으로 밀어내셔서 아랫배는 홀쭉해질 수 있도록 두번더 갈게요. 마시고 가슴 위로 시선은 천정. 내쉽니다. 등 동그랗게 말아내세요. 턱끝 당기고 배꼽을 바라보시고. 자, 한번더 마시고. 후, 내쉬고. 후. 잘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상체 올라와 주실 거고요. 자, 우리 두 손을 깍지 끼셔서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뒤통수 쪽에 살짝 터치하듯 해줄게요. 자, 팔꿈치 옆벽으로 열어서 우리 가슴과 늑골을 활짝 열어줍니다. 복부는 살짝 당겨줄게요. 아랫배 힘 풀어지지 않도록 아랫배는 조이신 채로. 자, 가슴을 열어서 시선 정면을 볼게요. 어깨 힘 풀어주시고, 옆구리를 길게 상체를 늘리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우리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내려가 보실 거예요. 왼쪽 옆구리가 활짝 열리겠죠. 자, 가능한 만큼 내려가시는데, 왼무릎과 엉덩이는 바닥에서 뜨지 않을 정도로만 내려가시고, 우리 왼팔꿈치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어깨를 더 뒤로 활짝 열어내세요. 자,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셔서, 이제 반대로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려가실 때, 오른무릎 눌러주실 거고요. 자, 오른 팔꿈치 뒷벽을 향해 조금 더 열어서 내 오른 옆구리, 우리 갈비뼈 사이사이로 숨을 넣는다고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확장시키고 넓혀줍니다. 다시 마시고 돌아오시고 내쉬고 자, 왼팔꿈치 더 뒤로 열어주시고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실 거고 내쉬면서 자, 왼쪽도 기울입니다. 오른무릎 눌러주시고 오른 팔꿈치 열어서 시선은 살짝 천장 부분을 바라봅니다. 자, 한 번씩 더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실 거고, 내쉬고. 자, 반대쪽 마지막 마시고 제자리 내쉽니다. 왼쪽으로도 한번더 기울이실 거고요. 오른 팔꿈치 뒷벽을 향해 살짝 밀어내셨다가. 자,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자, 깍지 기선 푸셔서 우리 엉덩이 옆으로 두손 낮추시고요. 어깨 귀가까이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들썩. 다시 으쓱으쓱 끌어올리시고요. 고개와 함께 바닥으로 툭 떨구세요. 자, 우리 어깨와 뒷목의 긴장도 풀어줄 수 있게 크게 오른쪽, 왼쪽 한 바퀴씩만 편안한 방향으로 목 돌리기 가볍게 해주셔서 어깨 근육, 또목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정면 돌아오실 거고요. 손목을 달달달 털어주세요. 자, 우리 두 손을 바닥에 짚어서 아기 자세 기억하시죠? 아기 자세로 내려가실 거예요. 자, 발등은 바닥, 두 무릎은 충분히 열어내셔서 엉덩이 뒤꿈치로 내려갑니다. 자, 한손한손 앞으로 어깨 넓이 정도로 짚을게요. 자, 열 손가락 넓게 펼치시고요. 우리 이마를 바닥에 내려주시고 엉덩이 뒤꿈치로 낮추시면서 호흡해 보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편하게 내쉬는 호흡에 우리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허리도 편하게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자, 우리 그 상태에서 자,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살짝 드실 거고요. 자, 우리 복부를 바닥에 낮춰보실 거예요. 다리를 쭉 뻗으셔서, 자, 간격을 조금 멀리 하셔서, 아기 자세에서 발등 낮추시고, 자, 복부를 바닥에 두시고, 가슴을 들어 올리는 우리 코브라 자세죠. 자, 괜찮다면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이렇게 코브라 자세까지 돌아오셔서, 숨을 다시 크게 마시면서, 가슴을 한번더 활짝 열어줘. 주셔서 정면을 바라보셨다가 자 내쉬는 호흡에는 그대로 우리 자 힘드시면 무릎을 살짝 당겨오시면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낮추셔서 다시 아기 자세 우리 처음 자세로 오셔서 힘을 한번 툭 풀고 허리 긴장을 낮춰주세요. 다시 손바닥 바닥 누르시면서 복부 바닥 발등 내려두시고 가슴을 들어 올리셔서 다시 코브라 자세로 오셨다가 자, 내쉬는 호흡에 발등 내려주시고요. 엉덩이 뒤꿈치로 이마를 바닥에 두셔서 아기 자세로 오셔서 힘을 푹. 자, 우리 반복해 볼게요. 다시 마시고, 발등 바닥. 자, 복부 바닥. 가슴 열어서 코브라 자세로 올라옵니다. 힘드시면 팔꿈치 내려주셔서 우리 가슴만 들어 올리셔도 괜찮으세요. 자, 본인이 가능한 만큼 내쉬고, 엉덩이 뒤꿈치로 아기 자세로 후 허리 긴장 풀어주실 거고 힘드시면 두 호흡 정도 예 호흡이 편안해질 때까지 머무셔도 괜찮으세요. 다시 마시고 발등 내려두시고요. 가슴 들어 올리셔서 우리 코브라 자세로 자, 손바닥 바닥 밀어내시고요.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어깨 끝을 끌어 낮추시고
자, 내쉬고 발등 내려두실 거고요. 엉덩이 뒤꿈치로 후. 자, 한번 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발등 바닥. 자, 손바닥 가닥 눌러서 포브라 자세로 시선 정면. 어깨 끌어놔주세요. 우리 가슴을 1cm만 더 들어 올려보셨다가. 자, 내쉬는 호흡 발등 바닥. 다시 엉덩이 뒤꿈치로 이마 바닥에 아기 자세에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자, 한번더 크게 마시고, 우리 아까 흉식호 기억하셔서 옆구리 활짝 크게 열어내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조여주시고, 좁혀주시면서 모두 비워내세요. 후. 자, 고개 살짝 드시고요. 우리 다시 자리에 편하게 앉는 자세로 돌아올게요. 자, 손목 한번 다시 한번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요. 자, 양손을 무릎에 두셔서 우리 마시는 호흡에 다시 한번 가슴을 들어 올리시면서 자, 오른쪽으로 크게 원을 그려볼게요. 자, 내쉬는 호흡에 우리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 바라보시고요. 자, 왼쪽으로 정면으로. 자, 우리 허리도 골반도 풀어주실 수 있으시고요. 또 가슴을 크게 열어냈다가 호흡 조여주는 흉식호흡을 같이 반복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동작이 간단하지만 예,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말아서 자, 호흡과 함께 진행해 주세요. 마시고 후, 내쉬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시고, 이제 왼쪽으로 내쉬고, 배꼽 바라보셔서, 올쭉하게 하셨다가, 다시 마시면서 가슴 들어 올리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말아서 턱끝 당기고, 복부 바라보세요. 자, 우리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더 위로, 폐로 호흡합니다. 내쉬고, 자, 한번더 크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자, 천천히 정면 돌아오셔서 우리 양손 가슴 앞에 깍 찍히셔서 기지개 활짝 펴주겠습니다. 손바닥 천정 방향. 자, 우리 고개도 살짝 들어서 손등을 한번 올려다 볼게요. 손바닥 위로 쭉 끌어 올리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옆구리도 길게 손바닥 팔꿈치도 위로 쭉 끌어 올려줍니다. 어깨도 살짝 뒤로 밀어내 주실 거고요.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기지개 길게 쭉 펴주시고. 자, 천천히 고개만 정면 돌아오시고요. 자, 아래로 툭 떨구셔서 아래쪽 바라볼게요. 자, 우리 팔과 어깨는 조금 더 뒤로 밀어내시고, 아랫배도 쭉 당겨오셔서 크게 숨 마시고, 내쉽니다. 아랫배 쏙 끌어당기시고 팔은 더 위로 뒤로 쭉 올리셨다가 자 시선 정면 돌아오실 거고요. 딱지 풀어서 우리 양팔 크게 옆으로 돌려서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 네, 양손 다시 무릎에 두실 거고요. 우리 처음에 했던 흉식호흡 기억하셔서 마시고 자 우리 폐에 공기를 가득 채워봅니다. 옆구리가 크게 부풀고 내쉬고, 부풀렸던 옆구리를 조여주세요. 후, 어깨를 끌어낮추고, 크게 한번더 마시고, 가슴을 크게 열어냅니다. 가득 마셨다가, 자, 내쉬는 호흡에, 후, 모두 비워내세요. 자, 우리 오늘 흉식호흡과 동작을 함께 하시면서 폐 건강 또 우리 호흡기에 좋은 동작을 몇 동작 간단히 해봤는데요. 자, 요즘 같은 환절기에 꼭 필요한 동작이겠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영상 열심히 따라가셔서 우리 폐 건강과 또 호흡기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